인류에게 있어 노동이란 떼어놓을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른 사람은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죽었으며 잠자리를 찾는 것을 소홀히 한 사람은 맹수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곤 했죠. 때문에 인류는 자신을 대신해 일해주고 지켜줄 누군가를 찾았고 그 결과 동물을 가축화하고 노예를 부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욕심은 거기서 끝날 줄을 몰랐는데요. 동물을 기르고 노예를 부리는 것조차 귀찮아져 버린 겁니다. 아예 나 대신 모든 것을 대신해 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동물과 노예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을까? 그렇게 인간의 노동력을 한참 뛰어넘는 기계가 발명되었고 인류의 욕심은 그제서야 성취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욕심은 끝날 줄을 몰랐으니 그렇게 비로소 이 세상에 인공지능 AI가 탄생하게 되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AI란 말할 줄 아는 스피커에 불과했는데요. 간단한 질문만 해도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정작 글을 두 번 이상 사용해 본 사람이 드물었죠. 그런데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이 주목받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에는 챗GPT라는 인공지능까지 탄생하며 이제는 우리의 손발이 되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는데 이 인공지능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수십만 년이 걸려도 학습하지 못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내며 이제는 우리 인간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을까?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과학자들조차 두려워한다는 인류의 역사를 없애버릴 AI의 발전 속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39년 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수많은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고 시시각각 충돌이 일어나는 만큼 이제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의 전쟁의 판도를 좌우하게 되었죠. 이제는 누가 그 정보를 몰래 빼내어 얼마나 빠르게 해독하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1943년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적국의 모든 정보를 해독하는데 무리를 느낀 인간은 최초의 컴퓨터 콜로서스를 탄생케 했죠. 콜로서스의 능력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수십 명이 달려들어 며칠간은 해독해야 할 정보를 콜로서스는 모두 쉽게 처리해버렸으며 유럽 전역에서 독일의 무선통신 내용을 해독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제 과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그렇게도 어려운 계산을 기계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면 인간의 다른 능력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그 시작은 구소련 학자들의 러시아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어 번역기를 발명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이 질문에 당시 미국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정도 연구하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담한 언어 처리 문제는 70년이 지난 이제서야 챗GPT라는 이름으로 풀리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희박하던 시절, 콜로서스라는 컴퓨터를 만드는 데엔 성공해놓고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번역기를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야 단순한 문제였지만 컴퓨터에게 있어 우리들의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컴퓨터에 사용되던 방식은 기호 혹은 규칙 기반의 AI였습니다. 쉽게 말해 고양이란 이런 거야, 강아지란 이런 거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았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계에게 과외를 해주었지만 기계는 끝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는 인간을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는 절망으로 끝나려는 순간 1980년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죠. 기계가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들은 30년 동안 정보를 주입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기계보다 뛰어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계에도 대입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마침내 기계에도 세상을 직접 설명해주는 대신 데이터 기반을 학습하는 능력을 주기로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머신 러닝이었죠. 하지만 머신 러닝 기술의 탄생 이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계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지능이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며 하나둘씩 인공지능 개발에 포기하는 듯 하였죠. 그런데 2012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토론토 대학교 제프리 힌턴 교수팀이 그 어느 기계보다 뛰어난 물체인식 성능을 보여주는 기계를 만든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한 방식은 놀랍도록 신기했고 놀랍도록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생각하게 하고 싶다면 인간처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심층 인공신경망 구조를 구성하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그렇다면 이 구조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최근 그토록 중요하다고 들어왔던 그 단어 빅데이터였습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방대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로 세상에 모든 정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머신러닝 방식이 처음 나왔던 1980년 당시 그때에는 기계를 학습시키는데 얼마만큼의 정보가 필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를 학습시키는데 10장이 필요할지 100장이 필요할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 고양이를 학습할 때까지 수십억 장, 수백억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비로소 2010년대 드디어 세상에는 사물을 구별하고 얼굴을 분간하는 인식형 AI가 탄생하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휴대폰 잠금 화면에 얼굴을 갖다 대 잠금을 풀고 자동차가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알아봐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인공지능의 이런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지능이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불리는 언어적인 측면이었죠.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없는 노릇이기에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했지만 유독 언어에서만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연구 자체가 언어 처리를 위해 시작되었지만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만 있는 듯 보였죠. 이에 대해 20세기 현대 언어학의 대가인 노엄 촘스키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어는 너무나도 구조가 복잡하기에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너무 이상하긴 합니다. 벌써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었는데 고작 문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어를 다루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언어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I가 고양이 사진을 인식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죠. 사진의 한 점을 차지하는 픽셀들 사이에는 대부분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동시에, 즉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문장은 그렇지 않은데요. 한 단어와 다른 단어가 어떤 순서로 놓이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더구나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서 나온 단어들을 모두 기억하고 학습해야 하므로 기계로서는 의미 파악에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 개발된 기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언어 처리 학습은 응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2017년 구글 연구원들은 긴 문장 역시 학습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단어의 순서를 미리 코드화하고 집중 점수라는 방법을 도입해 긴 문장을 읽고 번역하거나 앞부분만 들은 문장을 완성하는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그리고 이 방법을 상용화한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 오픈 AI였죠. 그렇게 2022년 11월 챗GPT가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챗GPT의 탄생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챗GPT에게 질문을 하면 마치 사람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었으며 또 모르는 것도 없었죠. 급기야 몇몇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하였고 들키기는 하였지만 정확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챗GPT를 신격화하여 마치 모르는 것이 없는 백과사전인 마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챗GPT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앞서 봤듯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들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만들어낸 빅데이터, 즉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챗GPT에게는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생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지전능한 챗GPT가 내놓은 답변이기에 그저 그 답을 그대로 믿게 되겠죠. 사실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이 있긴 합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 지식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는 그곳에도 잘못된 정보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챗GPT는 지금까지 틀린 적이 드물고 벌써 챗GPT를 신격화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챗GPT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야만 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호들갑이야? 물론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개인끼리 주고받는 정보가 틀렸을 뿐 진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챗GPT가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고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책을 이 시기에 펼치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국제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등 모든 것을 이들에게 묻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아기를 품은 누군가가 이 AI가 학습하는 빅데이터에 잘못된 정보를 풀게 된다면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I는 최선의 대답이라고 해서 내놓았겠지만 결국은 틀린 대답을 내놓게 되겠죠. 또 AI에게 빅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이 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강국이 좋은 성능의 AI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한번 전 세계 간 갈등을 초래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이러한 질문만이 남는데요. 우리는 결국 AI에게 항복해야 할까? 지금까지 굉장히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지만 다행히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AI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스스로 학습하며 똑똑해지고 있지만 아직 정보를 주는 우리 인간이 없다면 그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가 없게 되겠죠. 때문에 AI 연구 개발자들과 각국의 정상들, 권위 있는 학자들은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무분별하게 퍼지던 핵무기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시작으로 점차 진정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이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본 이 내용들은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 제56대 국무장관을 지내며 197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헨리 키신저,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밋, MIT 슈워츠먼 컴퓨팅 대학 초대학장 대니얼 허튼 로커가 작성한 책 AI 이후의 세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은 각 분야의 정상에 올랐던 분들이 AI의 발전에 있어 그들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들이 완전체로 탄생하게 되면 일어날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고 있죠.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AI의 발전이 우리들에게 혁신적인 미래만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서 마냥 좋기만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항상 양면성을 지니며 결국에는 전 세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본 내용은 이 책의 아주 일부분으로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우리 세상에 끼칠 영향은 정말 엄청났는데요. 현재 챗GPT를 비롯한 AI에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저희 영상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책 AI 이후의 세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초보적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유용하다는 걸 이미 입증했지만 인간의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에는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과연 다가오는 AI의 시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밤구석 과학이었습니다.